어떻게 구하냐면 그 가능한 뇌 모양들이 갖는 공간을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무한차원 공간이 되는데 이거를 그 뇌 모양을 작은 직선들로 근사를 시키면 차원이 굉장히 크지만 유한차원 공간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아마 몇천 차원, 수천 차원의 공간일 거예요. 뭐 7천 차원, 8천 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이 됩니다. 거기서 이것들을 각 그림에 해당하는 점을 잡고 이 위에 있는 거리 개념과 각도 개념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주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의미 있는 뇌 모양이 나와요. 또 그렇게 구한 평균은 항상 뇌 모양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양을 갖는 것들만 갖고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비유클리드 고차원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를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걸 기하학적 통계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 20세기까지는 이런 걸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천 차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런 계산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20세기 들으면서는 컴퓨터로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평균을 구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기하학은요 사실 기하학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수학자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최신의 기하학 이론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한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저게 진짜냐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쓰는 도구라는 게 무슨 카탄 커넥션 이런 거는 제가 아주 그 고차원 기하학의 그 어떤 아름다운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도구들이어서 이거는 아마 현실적인 응용하고는 전혀 연결을 못 짓던 건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쓰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굉장히 차원이 뭐 12차원, 10차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천 차원, 수만 차원 공간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이제 지금도 좀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해요. 좀 전에 제가 5cm 선분들의 집합을 생각했죠. 그리고 그게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공간을 생각해보죠. 뭐냐면 길이는 다를 수 있었지만 방향은 모두 수평인 선분들의 집합을 생각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선분이 아니라 수평인 선분들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자, 요거는 몇 차원이 될까? 요 끝점만 생각해보면 끝점의 좌표를 예를 들면 왼쪽 끝점을 XY라고 하고 오른쪽 끝점을 UV라고 그러면 수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Y랑 V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른 변수가 X, Y, U 이 세 개만 있으면 이건 결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평인 선분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거는 3차원 공간이 돼요. 3차원 공간. 또 이제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양 끝점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여기서 같은 공간에 있는 선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하면 이쪽 청색 평면의 한 점과 이쪽 회색 평면의 한 점 이 쌍을 생각하는데 높이가 같은 두 점의 쌍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한 점으로 하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요거랑 좀 전에 했던 요거랑 사실상 같아요. X, Y, U, V인데 Y랑 V가 같은 이거를 생각하나 요 X, Y 평면과 U, V 평면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Y랑 V가 같은 걸 생각하나 사실상 같기 때문에 이 두 평면에 한 점씩 취해서 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집합. 그런데 어떤 쌍이냐면 높이가 같은 점들을 잡아서 쌍을 만드는 이런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생각해도 이게 3차원이 돼요. 자, 이것도 다른 점이죠. 좀 전하고는 좀 다른 점. 이런 점이 한 쌍이고 또 이런 점이 한 쌍이에요. 이것도 높이가 같으니까 한 쌍이 되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생각하면 이게 3차원 공간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쉬운 공간이죠. 이거는 그 전에 비해서. 쉬운가요? 계속 헷갈리시죠, 사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다른 평면에 있는 공간, 점 두 개를 하고, 저게 3차원이라는 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게. 이게 논리적으로는 3차원인데, 저게 3차원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저 이상한 걸 갖다 놓고 3차원이라고 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공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간이. 이 3차원 공간이. 이게 바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거는 오른쪽 눈에 2차원 영상이 잡히고 왼쪽 눈에 2차원 영상이 잡히는데 두 가지 2차원 영상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있는 점 하나하고 여기 있는 점 쌍을 갖고 만들어지는 공간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요. 언제 쌍이 되냐면 높이가 같을 때 높이가 같은 것들은 그거의 하나의 쌍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 머리에서 그리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3차원 공간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구성한 공간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 처음 들었을 때는 저거 뭐야 이상한 건데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그걸 매일같이 하고 계세요. 그런 연습을. 근데 이거는 뭔가 다르잖아. 이건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왜 눈앞에 보이는 3차원 공간 왜 이거는 이렇게 익숙하냐면 매일같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매일같이 해서 이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지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냥 처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과정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것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잘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익숙한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저한테 고차원 기하학을 어떻게 연구하냐고 4차원 이상의 그리고 복잡한 기하학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답은 아주 간단해요. 자주 생각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저도 제가 뭐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인 기하학을 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그 생활에서 생각하듯이 굉장히 새로운 것도 찾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약간 이제 지금까지 하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엄밀하게 말해서 수학 얘기가 아니에요. 약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 기하학 좀 전에 말한 그 고차원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좀 친숙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적당히 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이건 로버트 팔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더 천천히 하죠. 그럼 이 로버트 팔인데 많이 쓰이는 팔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여기 지금 전구를 갖고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전구를 떨어뜨려서 깨질 거예요. 물론 이런 팔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저 어떻게 조절할까 저걸? 저 전구를 깨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팔이 움직여서 갖다 놓는다든가 할 때 어떻게 저걸 컨트롤을 할까?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 손가락 하나하나 그 다음에 뭐 손, 팔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고 이걸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뭐 하나만 잘못 어긋나면 이걸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지무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하나 하는 계산이. 그리고도 서로 이게 또 다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계산인데 저도 이거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기본 원리는 알아요.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본 원리는 이거는 결국은 여러 개의 막대기들로 볼 수 있어요. 선분들 사실은. 여러 가지 선분들이 조합된 거예요. 로봇팔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분에 연결된 선분들을 생각하듯이 굉장히 많은 선분들로 이루어진 어떤 모양이에요. 이거 하나가. 그걸로 봐서 그런 선분들의 공간을 생각하고 거기서 한 점이 움직이는 거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면은 다 맞아떨어지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계산을 하면 이게 쫙 맞아떨어지게 계산이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다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높은 차원 공간, 수천 수만 차원이에요 보통. 그런 데서 한 점으로 나타내서 생각하는 것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분하고 또 달라서 이 마디마다 그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아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관절 모양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든가 어떤 각도로만 움직일 수 있다든가 이렇게 제한이 생겨서 그 공간이 굉장히 복잡한 공간이 되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일 뿐이 아니라 또 거리나 각도 이외에 온갖 종류의 스트럭처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 시어리라고 그러는데 수학에서 여기 이 분야는 옛날부터 기하학이 아주 중요한 응용 분야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오랫동안 기하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진짜 수학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약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금 뛰어넘어서 사람의 팔을 생각해보죠. 사람의 팔. 이건 사실 제 팔인데 사람의 팔은 어떨까?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조절하나 우리 팔 우리 손 같은 거를 제가 이런 기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조정하나 떨어뜨리지도 않고 그런 과정은 제가 아는 한은 물론 뇌과학에서 연구해야 될 분야인데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로봇도 그랬지만은 결국 로봇하고 뭐 다르겠어 우리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컨트롤해야 돼요. 이거는 뭐 로봇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온갖 근육 하나하나 뼈 근육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거 떨어뜨려요. 그러면 뭐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고차원 공간에 한 점으로 생각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 손을 한 점으로.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손을 든다든가 할 때 제 머릿속에서 야 손가락 새끼손가락 너는 이렇게 움직여 네 번째 손가락 너는 이렇게 움직여 그런 식으로 명령을 때리지 않아요. 뭐 팔꿈치 너는 이렇게 해 그런 식으로 명령을 때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생각으로 한 점 손 들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고차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한 점으로 나타내서 그 고차원 공간에서 그 한 점이 움직이는 것을 컨트롤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봇팔을 실제로 로봇을 우리가 컨트롤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뇌에서도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근데 좀 더 나가서 더 복잡한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훨씬 복잡한 동작. 야구 선수가 저런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해야 되나. 공이 막 날아오는데 몸을 던져서 저걸 잡는. 그걸 머릿속에서 계산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몸 전신에 있는 근육을 다 컨트롤해야 돼요. 그것도 공에 따라서 공하고 바람 부는 거 다 감안해서 저런 계산을 저 사람이 천재인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명령을 몸에다 싹 보내가지고서 저걸 잡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것도 물론 아직 뇌과학에서 이해가 안 돼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는 오늘 배운 거를 약간 응용을 하자면 분명히 그 머릿속에서 거의 전신에 있는 필요한 근육들에 대한 정보하고 공의 3차원에 있는 공의 정보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공이 이 모든 것이 한 점이 움직이듯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날라옴에 따라서 그 한 점이 움직이면서 몸 전체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한 점을 따라서. 왜냐하면 이 몸하고 공하고 그런 말 쓰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어디서 하나가 돼? 공을 우리 몸에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닌데 어디서 하나가 되냐면 어떤 고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점으로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은 몸 전체가 공을 보면서 따라가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정말 사견인데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뇌과학을 연구하고 이런 걸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더 연구할수록 분명히 고차원 유클리드 기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익숙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익숙한 동작일수록에 이걸 한 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던 일 중에서 아주 익숙한 일은 여러 점으로 여러 가지 정보로 생각하지 않고 한 점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그 선수가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습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따로 놀아서 저차원 공간 몇 개로 쪼개지는데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것들이 하나로 하나의 고차원 공간에서 한 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그 우리 눈 예를 한 것처럼 우리한테 익숙해지면 이게 가능해요. 한 점이 되는 게 고차원의 한 점이 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 정보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기학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모두 사실은 머릿속에서 고차원 비유클리드 기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 결국 기학이라는 건 아까 뭐 그 좀 전에 그 시작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콘서트 했을 때는 기학은 상상력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또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다른 얘기로 기학이라는 건 결국 오늘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하나로 보려고 그러는 거,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 그게 기하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일찍, 예. 아,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2부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널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2부 패널 토론 함께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패널로 수고해 주실 고등과학원의 오성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황준목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두 분께 하시는 연구 분야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과학원에서 편미문방 정식을 공부하고 있는 오성진입니다. 편미문방 정식은 이제 그 물리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식인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황준목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상례수 요리나 뭐 양밀스 이퀘이션 같은 물리에서 나온 편미문방 정식들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 보시기에도 굉장히 젊은 수학자이시고 고등과학원에 오실 때 이미 뭐 뛰어난 업적을 갖다가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구 업적을 갖다가 내신 건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글쎄요, 제가 한 것 중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한 것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느끼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된 결과들은 예를 들자면 이제 블랙홀 내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밝힌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고차원의 뭐 양밀스 이제 이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밝힌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 그 오성진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2부 순서에 조금 더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준목 교수님도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복소 기하학이라고 해서요. 그 기하학을 복소수 보통 우리가 하는 건 실수인데 그 복소수 위에서 하는 기하학을 합니다. 복소수는 그 실수에 비해서 대수적으로 더 완벽한 수이기 때문에. 그 복수수 위에서 기하학을 하면 훨씬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복소 기하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